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축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코인이엑스의 CET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한번 소개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모로 코인이엑스 관련돼서 제가 꾸준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저번 이벤트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패패 받아가셨습니다. 아, 정말 제가 그냥 가입만 하면 다 드렸어요. 그런 기회 흔치가 않은데 대략 300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해주셔서 다음 이벤트 때는 꼭 한번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인엑스. 저는 여기 코인엑스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밈코인들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밈코인 거래하시려면은 여기서 거래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코인엑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시작하세요 라고 했는데, 쉽고 간편한 암호화폐 거래, 보호펀드, 고급 금융 옵션 등등에서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영상은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 본인 판단 하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라고 해서 절대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CET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NB랑 똑같습니다. 죄송해요. BNB랑 똑같습니다. BNB랑 똑같고, 우리가 거래소 코인으로 BNB를 많이 알고 계시고 MX라는 MX 코인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 지금 코인 EX 지금 보시면은 4부터 7월까지 꾸준하게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이렇게 덤핑됐는데 이게 1달러가 되지 말란 법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휩소가 나온다면은 한번 주워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드립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께서 본인 판단으로 진행하세요. 자, CX로 무엇을 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에어드랍 스테이션처럼 에어드랍 스테이션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코인엑스 해가지고 이 할인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가장 좀 궁금하신 부분이 많을 텐데요.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여기 스테이킹을 따지면 됩니다. 스테이킹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최소 1000개부터 진행 가능하고요. APR이 7%입니다. 예상 상환율 3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추후에 이 코인엑스가 런치풀 같은 거를 기획을 한다면은 이 코인엑스의 이 CX 토큰이 CET 토큰이 더 떡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코인엑스에서는 그 런치풀이 없습니다. 런치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런치풀 비트겟, 바이낸스, 해시키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더를 넣으면은 그 테더에 맞게 지금 채굴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개꿀이었죠. 여러 가지 개꿀 같은 게 많습니다. 근데 아직 코인엑스가 안 나왔다. 그러니까 눈여겨보자. 그러니까 CET가 날아갈 갔을 때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했습니다.